이게 봄쯤 풀리셔 자연스럽게. 자. 네, 약간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티브한 그룹의 스티브한 캐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나온 여기가 어디죠? 복도인데. 그죠? 네, 라티머 웍스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웍스루 할 때 보통 어떤 거를 저희 리얼터들이 해줄 수 있나요? 보통 이제 코스메틱적인 이제 디피션시 어디 뭐 금이 갔다거나 뭐 문이 잘 안 맞춰 있다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있는 곳에 초록색 테이프를 붙여 맞아요. 네. 왜냐면 전자 제품이라든가 배관, 전기 이건 다 1년 동안 다 개발사가 워런티로 쓰다 고쳐주기 마련인데 코스메틱은 이사 올 때 막 긁힐 수도 있거나 그렇죠? 또는 고객께서 실수를 했다고 할 수도 있어서 항상 사전 점검을 저희가 꼼꼼히 그죠? 어디 네. 금이 났다든가 실리콘이 안 됐다든가 깨진다든가 제가 점검하러 왔습니다. 네,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늘 항상 고객께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. 본인이 사실 때 것처럼 가달라. 저희 집 같은 마음으로 들어와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네, 문제가 있는 곳에 테이프를 한번 붙여 가보실까요? 그렇게 네. 들어가 보죠. 이 마감이 너무 잘 되었어요. 네, 그래서 그래도 고객을 위해서 붙여야 되는데 꼼꼼하게 진짜 찾아야 되는데 딱 보이지 않는 네. 맞아요. 실리콘 잘 돼 있나 보고 깨끗한데요? 크랙 있나 보고 여기가 참고로 이제 에어컨 네. 이거 열면은 이제 바깥에 창문도 갈 필요 없이 포토볼을 여기다가 꼭 꽂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게 원베드룸인데 코너 유닛을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딱 이걸 해서 발코니 줬어요. 기가 막혀 이런 진짜 이런 랩어라운드 발코니를 2베드나 3베드로 그리고 원베드인데 이런 디귿자형 키친에다가 네, 키친 엄청 넓죠. 네. 세탁기는 또 LG죠? Life is good. If when you come back from key day, it'll be taped to. It's gonna email to the homeowner. Can they forward? 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라티머 웍스루 같이 둘러보고 생각보다 너무 없었잖아요, 그렇죠? 맞아요, 제가 지금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. 지금 테이프가 남았어요. 그만큼 이제 디피션시가 없이 잘 지었다라는 또. 맞아요. 근데 다 그렇지가 않을 텐데 요 유닛은 조금 럭키했을 수도 있다. 맞습니다. 네. 또 다른 데는 또 많이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와서 보니까 발코니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넓게 넓게 뽑혀있다는 거. 네. 맞습니다. 구조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뭐 하나 좀 흔적이니까 없었다. 그리고 또 곧 분양을 앞뒀잖아요. 그죠? 마지막 그거 관련돼서 또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실제로 못 보시고 쇼만 보고 어떨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웍스루 하면서 찍었는데 기분 좋게 네.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봐봐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대표님, 저기 촬영하는데 이제 좀 해주세요. 제가 지금 아침에 군대 샤워하고 이분만 이렇게 하고 지금 아니, 나오는데 입술도 못 바르고. 아, 그래도 되게 잘 아주 되게 이쁘게 잘 나오고 계신다. 은은하게 화장도. 또 멘트도 연유 네. 멘트.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주무시기 전에 화장을 하고 언제든지 하다 오늘 찍을 수 있다. 파이 수시도 들어오고 블랙스미스 뭐 그죠 베이커리 피자 가든도 곧 들어온다 그러고 네. 완전 뭐 여기. 네, 그리고 저는 라티머 하면은 사실은 위치가 타이베이 원하고 너무 가깝죠. 가까워서 예. 네.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로이드역까지 555번 버스 프랜차이즈 한번 내리고 바로 로이드역까지 한 15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게 전 가보겠습니다. 그만 가면 그만 그만해 그만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연락드릴게요. 네. 아직 한 발 남았다. 이제 하자다 네, 했었어야 돼. 하자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살짝 이거는 하자냐 마냐 그죠? 디피션시라는 게 너무 막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가 아니고 딱 섰을 때 눈에 들어오는 육안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하자다 하면 이제 붙이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이야 이렇게 하면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죠. 근데 그걸 다 떠나서
너무 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디피센시 이런 워크스루 진짜 수백 번 해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진짜 탑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브라보. 네, 그리고 또.